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절기로 추석 명절입니다. 풍성한 추수나 조상 성묘는 못하지만 본 마음속에 풍성한 한가위 달을 맞으시는 소망의 계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 행사를 준비하는 두 분의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추석, 정확히 오늘 추석날인데요.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먼저 레스케어의 엔젤라 킴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떡 좀 드셨나요? 네, 네, 저는 벌써 먹었습니다. 아, 드셨어요? 네. 앞질러 가시는 분이네요. 네. 네. 그리고 라디오 한국의 북부지역 통신원이시죠? 정상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다 이 추석 이벤트를 오늘 이제 설명해 주러 나오셨는데요. 정상규 씨는 좀 떡 좀 드셨는지요? 예, 아침에 추석이고 해서 우선 네. 떡을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떡을 그러면 부인께서 준비하셨나요? 예, 왜냐하면은 네. 추석날은 반드시 그 떡이 필수니까 네. 떡을 먹어야 그 추석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안 주던데요. 네. 자, 뭐 추석 소감, 뭐 여기 방송 듣는 분들도 고향이 그리운 분도 많이 계실 거고 만감이 교차하시겠지만 두 분한테는 어떤 추석 소감이 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엔젤라 킴 매니저 어떠세요? 네, 오늘 여기 라디오 한국 이렇게 쭉 드라이브 하면서 오다 보니까 너무 한국하고는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국은 지금 명절 분위기가 뭐 얼마나 재밌고 네.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낼 텐데 여기는 막 날씨도 흐리고 그래서 전혀 뭐 명절 기분은 안 나지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은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오늘 한가위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은 많이 고향으로 가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고향에도 가 계시고 가족들한도 가 계시고 또 명절하면은 또 한가위 하면은 송편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네. 이제 송편도 또 빚어서 또 잡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또 사서 잡수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즐거운 또 그 시간에 그 음식들을 서로 나누고 가족들과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시리라 믿고 네. 오늘 이렇게 또 라디오 한국에서 초청해 주셔서 네. 이렇게 이제 추석에 대해서 또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갖게 돼서 네.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추석날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정상규 선생은 추석날 어떤 소감 느끼셨어요? 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그 슈퍼문 1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이며 슈퍼문이에요? 네, 슈퍼 네, 슈퍼문 슈퍼볼이 아니고 네, 슈퍼문인데 네. 슈퍼문인데 아주 1년 중에 가장 그 큰 달이 있고 추석이고 네. 또 올해는 좀 시기적으로 좀 바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참 고향에 있는 그분들하고 전화도 통화하고 네. 또 여기에 지인들하고 같이 모아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마주 두 분이 떼떼옷, 옛날로 말하면 떼떼옷이라고 그러나요? 너무 그냥 이쁜 옷 입고 성장을 하고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저도 좀 넥타이 좀 메고 나왔어야 하는데 네. 어린 시절의 추석은 정말 각별하지 않습니까? 추석은 정말 당시에서는 추석이 기다려지고 설날하고 두 가지 그렇죠. 큰 명절인데 네. 네. 엔젤라 킴은 어린 시절의 추석 생각나세요? 이제
제가 어저께 밤에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뭐를 했나 추석 때 생각을 하니까 그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하나는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성묘 같은 게 생각나요. 아. 예, 그래서 갈 때는 이제 차를 타고 가고 그 산길을 막 그 숲 도 있고 네. 나무도 많은 그런 산길을 이제 막 꼬불꼬불 음식을 잔뜩 차려갖고 이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상을 차려놓고 술 부어서 버리고 네. 이제 절하고 하면서 성묘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음식이 뭐 북어 무슨 고기 뭐 많죠 뭐 과일도 많죠 있고. 과일 뭐 떡 뭐 네. 굉장히 많은데 양쪽 보따리에 이제 가족들마다 다 지고 내려오면서 네. 그 길 옆에 있는 어떤 조그만 집인데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어려서 잘은 뭐 기억은 못하지만 그 저희 할머니 얘기가 이분들이 우리 산소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이다. 평상시에. 예, 그러니까 산소묘 저기 직이다 이러시면서 네. 그 싸간 음식을 다 그분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겠어요. 예, 그래서 저거 저기 뭐야 맛있고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저걸 다 그 집에다 줬나 그랬는데. 네. 그거 드리고 나서도 이렇게 이제 돈을 또 이렇게 해서 또 드리고 그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옛날에 그 산소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묘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셨구나. 감사의 뜻으로. 예. 네. 예, 그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이제 추석이 되면은 막 며칠씩 그 갑자기 막 많은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친척들이죠. 네. 오셔가지고 이제 음식을 하는데 뭐 전 부치기부터 해서 송편 만들고 뭐 집안에 그냥 며칠 동안 맛있는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네. 뭐 어린 마음에 저는 너무 좋죠. 뭐. 그죠. 예, 식구들 많고 뭐 먹을 거 많고 하니까 이제 다니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제사 드리고 나서는 이제 다들 모여서 뭐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데 그때 이렇게 먹었던 기억 중에서 제일 맛있던 게 산적. 고기, 산적. 예, 고기 산적. 고기 먹기 힘들었잖아요, 옛날에. 그게 그때는 네. 이제 너무 맛있게 먹었고. 저도 또 그래요. 토란. 토란. 네, 토란, 고 매끈매끈하지만은, 예. 그것들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네. 그렇게 남고, 또 하나는 그 추석이 되면은 선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선물. 네, 그래서. 네. 잘 사는 집에 태어나셨나봐요. 조금 좀 그랬어요, 저희가. 그래서 네. 사과 개짝이 막 들어오고, 무슨 고기가 들어오고 막 이러면은, 네. 하여튼 정말 어린 마음이지만 굉장히 풍성하고 그냥, 와, 이렇게 정말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너무 웃음바다에 뭐 네. 얘기꽃이 피우고 하면서 야 정말 그 한가위가 더도 뭐 덜도 말고 이렇게만 되라 하는 네. 그 한가위만 같아라 예 이날만 같아라 하는 그 날 그 그분을 느낄 수 네. 있는 그런 날이었었어요. 그렇군요. 예. 아, 그 시절 생각하시면서 얼굴이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예, 갑자기 열이 오르네요. 우리 정상균 선생은 또 어떠세요? 어렸을 때 추석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참 생활이 넉넉지가 못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때에 이제 그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시장도요 5일장입니다. 5일에 한 번 쓰는 5일장에 가서 어머님께서 옷과 그 신발을 사주시고 네. 이것은 반드시 추석날 명절날 입고 신어야 된다 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 이 옷과 신발 선물 때문에 잠이 못 잤습니다. 그거 잠을. 입고 신을 생각에. 예, 예. 너무 네.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추석날이 오면은 네. 그걸 입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떡과 여러 가지 음식을 권장을 해도 너무 기분이 좋기 때문에 네. 먹지를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뭐 그때 그 당시 말로 이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친구들하고 어울린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한 분은 좀 엔젤라 킴은 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그러니까 이제 선물이 계속 들어오는 풍성한 한가위를 느끼셨고 정상균 선생은 조금 좀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셔갖고 뭐 그래도 또 나름대로 그 추억에 그 시절이 생각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상균 선생은 먹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 추석 때 먹는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예, 역시 그래도 예로부터 추석이라 하면은 그
부모님들 어머님께서 그 솔잎을 넣어서 솔잎을 넣은 예, 송편 솔잎을 넣은 송편이 아하. 너무 맛이 좋고 그 네. 솔잎 냄새가 납니다. 그 송편 속에서도 서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네. 이제 네. 콩고물도 있고 팥고물도 있고 네. 뭐 계피도 있고 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꿀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꿀.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그 마을에서는 네. 꿀이라는 것은 참 구하기 어려웠고, 예, 어려웠고, 사실은 예, 그 송편이 예, 그야말로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납니다만은 솔잎 냄새에 네. 그 맛이 아주 최고였었습니다. 요즘 솔잎 갖고 세종 송보감 만들어서 팔잖아요. 네, 근데 그 얼마나 좋은 건데요. 건강식품 쪽으로 이제 맞아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송편 속에 그게 콩도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고구마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맞아요. 어떤 거는 뭐 꿀이 들어가 있어요. 꿀하고 뭐가 들어가는지 하간 해서 깨하고 들어갔나요? 근데 저는 그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꿀. 그런데 어느 송편에 이 꿀이 들어가 있는지 그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노려보다가 네, 그걸 찾는 방법은 네. 네, 콩과 그 속에 들어 있는 네. 그 자료가 아, 표가 납니다. 표가 나요. 송편 거꾸로 보면은 그때 그래서 깨끗하게 에, 잘 이렇게 예쁘게 다져진 게 바로 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일명 한이. 그래서 이제 그 꿀이라고 생각하고 딱 먹었는데 콩이 씹히면 실망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주 그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그 아까 산적 말씀하셨지만 배고플 때는 그 고기 먹기가 힘들었잖아요. 1년에 뭐 몇 번 못 먹었잖아요. 네, 그거 참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제사 지낸다고 전부 차례 지낸다고 할 적에 그 차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끝난 다음에 그 먹는 거를 네. 기다리던 그런 생각이 네. 나는데요. 민족의 대이동 지금 한국은 민족의 대이동 전 세계 아마 이런 민족이 없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민족 이동호는 네. 예, 이번 그 추석에는요 무려 네. 3,800만의 귀성객이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많이 넘네요. 네, 네, 고향 가는 길이 길고도 멀지만은 온 가족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네. 그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안고 고향을 찾을 때면 그때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그렇군요. 새로웠습니다. 오늘 방송 나오시려고 공부를 많이 갖고 오셨네. 고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를. 네, 3,800명 가까이. 네, 800만 명. 네, 와, 엄청나네요. 네. 국민의 뭐 50%가 넘는 그런 인력이 이동하는데 뭐 추석 풍속도 다양한 게 옛날에는 자식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이제는 뭐 부모님들이 서울로 올라오시는 네, 맞아요. 거꾸로 이렇게 네. 올라오면 좀 덜 붐비니까 네. 네, 다양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때 추석 때 놀러 가갖고요. 다른데 뭐 동해안도 놀러 가고 하와이로도 가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과일이나 양주로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낸다고 그러죠. 네. 네, 재미있습니다. 네, 자 그게 자그마치 4, 50년 전의 일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추석 잔치를 두 분이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레스케어 홈케어 엔젤라 킴 매니저가 이번에 이제 추석 맞이 경로 위안 잔치를 펼칩니다. 언제입니까? 좀 소개해 주세요. 19월 11일 12일 네, 네. 금요일 네. 1시에 레고드 원 아파트에서 추석 잔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예. 9월 12일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네. 오후 1시에 네. 추석 맞이 경로 위안 잔치를 개최합니다. 예. 이제 조금 이제 오늘이 추석인데 조금 늦은 듯한 감은 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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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네. 원래는 지난 금요일 날. 네. 지난주 금요일로 이제 그 날짜를 디데이를 잡았는데. 에 다운타운에 그 통합노인회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고, 있었죠. 네, 또 그 지역에서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 일주를 미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월요일이 이제 추석 오늘이 네. 추석일이고 또 가족들하고 같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로 했습니다. 장소 좀 안내해 주세요. 누구나 갈 수 있나요? 예, 누구나 다 가고요. 장소는 네. 사우스 에버레스트 소재 레고드 원 아파트 커뮤니티 룸입니다. 사우스 에버레스트 소재? 예. 네. 예, 그 다음에 주소는 12310 19가 플레이스 웨스트 에버레스트 워싱턴
982024입니다. 98204. 네, 요즘 뭐 주소만 갖고도 잘들 찾아가세요. 네, GPS가 있어갖고. 네. 네, 그 에버렛 제7일 안식일 교회 바로 옆 건물입니다. 아, 네. 그러면 찾기 훨씬 쉽겠네요. 예, 예, 예. 에버렛 안식교회. 네. 바로 옆이라고 그럽니다. 네. 123109, 19th place네요. 네, 19가 네. place. 그 다음에 웨스트, 에버렛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9월 12일 금요일, 낮 1시부터 경로 위안잔치가 펼쳐지는데요. 어떤 위안잔치, 먹거리, 볼거리는 뭐가 있는지 좀 펼쳐주시죠. 예, 네. 우선, 추석이니까, 우리 그 고유의 민속 추석이니까, 떡, 과일, 음료수, 쿠키와 커피가 준비되어 있고요. 서양과 동양의 예, 예. 합작품이군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네. 미국 분들도 오시거든요. 그러네요. 분들. 그러네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어른들의 그 라인 댄스. 라인 댄스요. 예, 예. 네. 그 다음에 경품권 추첨으로 선물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빙고 게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빙고 게임. 네, 네. 그 빙고가 왜냐하면은 어른들에게 치매 예방에 아주 가장 그래요? 약입니다. 그래요? 예,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엔젤라 킴 매니저도 춤을 잘 추시는데 라인댄스 잘 하시죠? 네, 요즘 어르신들이 참 라인댄스 참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런 모임에서 그런 행사가 있다는 걸 기다리고 목요일이면 목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뭐 이렇게 해서 그 기다리시는 어르신들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참 나이가 드실수록 참 우리 삶을 이렇게 즐겁게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석맞이 경로위안잔치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2일 날 행사가 펼쳐지겠습니다. 사우스 에버렛 안식교 바로 옆에 있는 행사장이 되겠습니다. 빙고 게임도 있고 또 라인댄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레스케어 홈케어에서 이제 준비한 여러 가지 먹거리가 많네요. 네, 모든 걸 네. 레스케어 홈케어 그 엔젤라 김 매니저께서 오셔서 네. 우리 어른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드립니다. 네, 레스케어 홈케어에서 매년 이렇게 행사 때마다 하시지 않아요? 물론이죠. 저 네. 1년에 네. 보통 3번 내지 4번을 이렇게 찾아주십니다. 네, 네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분을 2001년도부터 거의 14년간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옛날에 그 리아 암스트롱 회장님 그렇죠. 그 회사에서 암스트롱 유닛서브 네 맞습니다. 시작하셨죠? 아유 기억력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알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항상 어른들을 아주 각별히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설날 민속의 날이죠. 그 다음에 어버이날 또 이번에 추석 또 연말 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네. 이렇게 꼭 찾아오셔서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중요하고 참 필수 물건이지만은 그 돈을 아주 가장 예쁘게 쓰는 그 돈이 바로 우리 네. 엔젤라 매니저께서 그렇군요. 너무 과찬이십니다. 오늘 너무나 예. 오늘 방송 나오시길 잘했네요. 회사에 네. 뭐 감사하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어르신 분들 찾아뵙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즐거워요. 이게 찾아뵈면은 얼마나 반갑게 또 맞아주시는지 제가 친정집 가는 것 같고 네. 진짜 어머니 아버님 만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만나면 그냥 뭐 어디 시장에 길거리에 어딜 가든지 만나면은 그냥 얼싸안고 그냥 서로 이렇게 사랑을 네. 나누는데 그 정이 정말 감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즐겁고 기쁘고 정말 보람되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으로 네. 제가 성의껏 돌봐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쉬지 않고 네. 좋은 일을 많이 펼치시는데 이제 걱정되는 건 안젤라 킴이 이제 레스케어 홈케어를 그만두게 되면은 이 행사가 계속이 될까는 의구심도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래오래 근무하시기 오래오래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이 한인들 많이들 이제 방송 어르신들도 많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추석을 맞아서 이제
드리는 말씀 한 말씀씩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상균 선생부터 먼저 하시죠. 예, 우선 이번에 그 창사 라디오 한국 창사 제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앞질러 가시네요. 10월 1일 날. 예, 예. 네. 축하드리고요. 예. 제 늘 말씀드리지만은 과연 이 라디오 한국이 우리 참 그 이영만리 타국에서 만에 없었더라면은 얼마나 적망하겠습니까? 저도 17년 전, 그러니까 1997년 12월 2일 날 이민을 왔는데요. 그러시군요. 예, 한 달 전에 이미 한국의 방송, 한국어 방송이 나오길래, 네. 여기가 한국인가, 여기가 서울인가, 여기가 김포인가,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정말 이 한국어 방송에 그 유익한 뉴스와 모든 정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방송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그 잔치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오셔서 즐거운 그런 날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이제 방송 들으시고 관심 있는데 위치 찾기도 힘든 분들을 위해서 뭐 전화번호 하나 남겨주시죠. 네. 425 네. 347 3130입니다. 425 347에 3130번. 예, 예. 347에 3130입니다. 예, 이날은 저 미국 분도 오시고 네. 특히 북쪽에 계신 6.25 참전 용사를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 이분들도 오시고 또 외국분도 오시는데 네. 이 전화는 한국말로 답을 하니까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행사를 준비해 주시는 레스케어 홈케어 안젤라킴 매니저도 한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한가위 이렇게 이제 초대를 해주신 라디오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늘 정말 라디오 한국 24시간 거의 뭐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는 곁에서 듣고 이렇게 정말 유익한 방송인데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표현을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우리 한가위 그 저기 경로 잔치에 어르신분들 많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행사 장소는 행사 장소를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 정 선생님. 예. 장소가 사우스 에버레소제 레그 우드 아파트 커뮤니티 룸입니다. 네. 주소는 12310 19 플레이스 웨스트 에버렛 워싱턴 98203입니다. 네, 12310 19th 플레이스입니다. 19가 플레이스 웨스트 에버렛이 되겠습니다. 행사일은 9월 12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낮 1시부터 추석맞이 경로 위안잔치 개최가 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가시면 몇 분이나 들어가세요? 그 장소에는? 예, 뭐 우선 그 지역이 네. 어른들 그 아파트가 4개동이 있는데요. 거의 우리 한국분들이 50%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계시기 그렇군요. 때문에 한국분들이 네. 많이 오시는데 약 한 80에서 120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많이들 가시고요. 또 못 가시는 분들도 하여튼 마음속에 우리 그 어린 시절의 그 추석을 생각하시면서 또 한가위 같은 풍성한 그런 마음으로 또 이 계절을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와서요. 정말 풍성한 그런 가을의 맛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 행사를 준비하는 두 분의 손님 레스케어 홈케어의 앤젤라 킴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상균 라디오 한국 북부통신원도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